아, 나 이거 비밀이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약속 지킬 자신 있어요? 얘기해봐요. 빨리. 아, 알았어요. 어, 얘기해 줄게요. 자, 내 얼굴 한번 이렇게 때려봐요. 왜요? 아, 괜찮아요. 때려봐요. 어차피 때려봤자 안 맞으니까. 뭐야? 와, 되게 신기하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? 아, 이래서 싸움을 잘하는구나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내 비밀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천천히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거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이런 게 좀 좋아요. 동체 시력? 동태는 국 끓여 먹는 거고 이 사람아. 동체 시력, 동체! 승질을래요. 아,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15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. 한 4-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나오는 꿈이었는데 그 남자애를 향해서 큰 트럭이 하나 덮쳐와요. 남자애는 피해야지 피해야지 하면서도 몸을 못 움직여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트럭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트럭을 피하게 되는 거죠.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서부터는 나도 계속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. 천천히 보이는 것도 희한하고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것도 희한하네. 근데 그 남자애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뭐야, 왜 때려? 어, 이건 뭐 피해요? 이거 어떻게 피해? 보고 있을 때 때려야지. 이걸 어떻게 피해? 아, 또 왜 성질을 내요? 때리러 왔던 언제고?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때려야지. 그래야 피하지. 아니 뭐 사람이 볼 때만 때리나? 일로 와. 일로 와.